좋으십니까? 지나가는 자리마다 너무 시원해요. 호사는 이런 호사가 없어요. 너무 좋아요. 얼굴에서부터 윤이 좔좔. 거울속내 모습이 몇 년 어려진 것 같다나 뭐라나. 요새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와서 다 풀어주니까 아주 전신이 쫙 풀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 좋아. 주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화목하다. 가정의 중심 주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타파하고 다시 활기찬 내일을 준비하는 건 어떨까? 중국의 태항산맥이라고 아시나요? 600km에 달하는 대협곡을 펼쳐내면서 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데요. 평균 해발 고도가 1200m, 대협곡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이 아니면 운전할 수 없다는 천길 낭떠러지 버스 트레킹부터 최고의 국가 명승지라 불리는 무릉도원의 젊음의 약수 불로천까지 굽이굽이 광활한 매력이 흐르는 태항산맥으로 VJ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98배 크다는 대륙. 중국에서는 산 구경도 남다르다. 삼산오악을 명산이라 부른다면 이 산은 아시아의 그랜드 캐년으로 부르리니. 악소리 나게 아찔한 절벽부터 헛소리 나게 아름다운 무릉도원까지 중국에서조차 숨겨둔 보물 같은 산 다이향산맥을 공개한다.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무려 3개의 지역에 걸쳐진 다이향산맥. 그 규모와 웅장함이 그랜드 캐년급이라는데? 다이향산에서도 최고의 물줄기를 가진 폭포가 있다는 팔리구. 바싹 가물기로 소문난 중국 여름에도 물이 넘치는 곳이란다. 지금 보셔, 재미있어. 외마디 탄성이 끝나는 곳엔 진짜 폭포가 있다. 200m. 폭포 하나에 뭐 그리 호들갑일까 싶지만 높이만도 180m에 달한다는 천하폭포. 거침없는 물줄기의 위험은 다이향산맥 최고라는데 이 감탄스러운 경치에 고개가 들리고 입이 벌어지는 건 자동반사 아닐까? 폭포 밑에는 수억 년간 신선히 갈고 닦은 조류석과 기암괴석이 이빨을 드러내고 전설의 손오공도 이곳에서 득도했다나 뭐라나? 폭포수가 들려주는 풍악과 시원한 물보라까지 있으니 내년 여름 휴가 미리 예약이요. 야, 这水好凉，和我们家里开的空调不一样，那水很放松，回归大自然的感觉。 남북으로 600km, 동서로는 250km에 걸쳐 있어 한반도보다 크다는 다이향산맥. 산 위에 산이 있고요. 산 위에 집도 있고요.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가봐야죠. 한국 산보다 많이 크죠. 예, 어마어마하게 크죠. 네. 그중 핵심은 바로 이곳. 대협곡길이라는데 정상에 올라 협곡과 마주하고 있자면 그 웅장함에 감탄사도 부족할 지경.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트 캐년 다 갔는데 네. 여기 거기 가서 우리 헬기 타고 보고 이렇게 체험을 안 하고 그냥 오잖아요. 보고만 오잖아. 근데 여긴 계곡에 내려가서 걷고 폭포 보고. 오랜 세월의 풍파 속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가 모여 이룬 대협곡. 감히 인간이 짐작할 수 없는 대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을 듯한데. 그거 따디 그동안 중국인에게만 공개되다 약 4년 전부터 외국인에게까지 공개를 시작한 다이향산. 이제 산 좀 안다는 한국인들은 꼭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산이 됐을 정도라는데. 그러니까 이거 파도치고 그 고래 스쳐 가서 만들어진 이거죠.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건 비단 협곡만이 아닌가 보다. 낯익지만 2% 부족한 한글 홍보문. 아무렴 어떠랴 구경도 하고 버섯도 사고 이게 진짜 일석이죠? 2개만 원인데 4개만 원. 잡채 해먹는 거. 2개만 원. 平常 막 요새 占 20% 左右. 你要是礼拜天当然 中国人多. 他这条线 반응 한국 유가시 走的这条线. 대협곡의 매력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혈압증이나 그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대체 무엇이